자, 36번 순서 추론. 2019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36번의 순서 추론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로봇과 AI 로봇. AI가 무엇을 줄여는지 알고 있죠? 예, 인공지능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인공지능. 우리 알파고 아니겠어요? 요걸 줄여놓은 말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로봇하고 일반 로봇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봇은, 우리 장난감 로봇처럼 입력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AI 로봇, 즉,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거기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들을 변화시키고, 함수값을 변화시켜서, 활동을 하는 로봇이다라고 적혀 있는 글입니다. 글 자체가 설명문이고요. 대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로봇과 AI 로봇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조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설명문으로서 이 글을 제목 추론이라든가 주제 추론 이렇게도 제목으로도 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설명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유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휘 추론이죠.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일치불일치 가능하겠죠? 일치불일치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Basic difference.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an AI robot and normal robot. 일반적인 로봇과 AI 로봇 사이의 차이점은 is the ability, 능력인데요, of the robot and its software to make decision. 능력으로서 is 동사 나와 있는 거 나왔고, 그리고 능력과 소프트웨어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병렬 구조화돼서 and 병렬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과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는 어떻다? 아래 적혀 있는 대로 투부정사 두 가지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의사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우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능력,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Based on 뭐뭐의 기초를 두어서 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센서에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의 기초를 두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To be a bit more specific, 좀더 자세하게 되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콤마 나와 있고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A bit, 조금은 더 특정하게, 특별하게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콤마 찍고 다음 문장. Normal robot은 일반적인 로봇, 장난감 로봇 같은 거는 shows deterministic behavior 아래 적혀 있어요. 결정론적 행동을 보여줍니다. 얘네가 할 행동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지가 충전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거 없는 거죠. 선생님이 그 갖고 있는 로봇이 있거든요. 로봇 뭐가 있냐면 청소 로봇이 있거든. 완전 아무것도 못해. 충전하고 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잉 하고 말아요. 잉 그러다 어디다 걸리잖아. 잉 가만히 있어. 6만 원짜리거든요. 로봇 청소기 완전 개쓰레기예요. 근데 이 결정용도 행동인 거죠. 얘가 갑자기 어디 충전을 하러 간다든가, 혹은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막 넘어간다든가, 혹은 장애물이 있는 데를 기억해서 돌아간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입력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쿡쿡 걸리면 계속 툭툭 치고 있어요. 툭툭툭툭툭 한 6시간 동안 계속 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배터리 이렇게 되는 쓰레기 같더라고요. 그 말은 that is for a set of input. 한 세트의 인풋, 입력 신호에 따라 로봇들은 will always produce the same output. 항상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의 근거,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에이, 치는 김에 however도 같이 칠해야지. 왜냐면 연결사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똑같은 상황에 직면되어지면, 여기 있는 색을 보라색으로 쭉 칠했고요. 요걸 좀더 크게 띄운 다음에 if faced 체크하셨으면 이 부분 좀더 설명해 드리고 계속 연속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사,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사는요, if라는 접속사가 동반되어 있고 콤마도 동반되어 있으면서도
동사의 ing가 아니라 동사의 ed로 끝나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수동이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뜻이 직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되어지다라는 의미에서 if를 붙여서 되어진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구 with the same situation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faced와 facin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ing가 맞니? ed가 맞니? 문제를 물어볼 확률이 높은 거죠. 분사구문의 주어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동사 ed와 접속사 사이에. 우리 원래 주어가 있으려면 접속사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동의하죠? 맞잖아? 근데 없어. 그거 어디 갔을까? 주절의 주어거든. 그럼 주절이 그 뒷문장에 있는 로버트가 되는 거죠. 로봇이 자기가 직면할까요? 직면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에? 똑같은 상황에. 그래서 어법으로 나오는 학교라면 이 부분의 어법으로 능동의 ing인가 수동의 ed인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고 뭐뭐 되어지면서로 해석되는 구조. 같은 상황에 직면되어질 때 만약 직면되어진다면으로 콤마 찍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직면되어진다면 있습니다. 장애물에 맞아떨어지는,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될 때. 그렇다면 the robot, 문장의 진짜 주어인 로버트. The robot은 문장의 주어고요.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항상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Such as go 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항상 왼쪽으로 돌아가라. 왼쪽으로 돌아가라. 프로그램돼 있으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라. 왼쪽으로 돌아가라.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 빨간색이 실제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지가 직면하는 게 아니라 직면되어지는 거였어요. 다음. An AI robot, however, 하지만 AI 로봇은 can do two things. 두 가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로봇과 정상적인 로봇과 할수 없는 것. 일반적인 로봇이 할수 없는 두 가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make decision. 빨간색 밑줄에 1번은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 두 번째는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른 일반적 로봇과 달리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걸 배우고 자기가 의사결정해서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 대박. 이거 뭐 완전 다른 거예요? It will adapt to search sources. 그것은, 즉 앞에 있는 AI 로봇은 상황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AI 로봇이니까 이렇게 둘이 연결. 같은 빨간색이니까 헷갈리겠다. 분홍색. 오케이. 분홍이니까 이렇게. 인정? 그리고 made something different for each time a situation faced. 문장의 앞에 있는 something을요, different라고 하는 녀석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원래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something different. different something이란 말은 없어요. anything great. nothing special. 이처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something different로 뒤에서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다른 무언가를 할런지 모르겠다. A situation faced. 근데 그때는 상황이 직면되어지는 때라고 적혀 있죠. time이니까 관계부서 when이 생략된 거로 봐서 상황이 직면되는 매번마다 다른 무언가를 할런지 모른다. 그게 바로 AI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AI 로봇은 may try to push the obstacle out of the way. 아마 장애물을 그냥 아예 그 길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혹은 make up a new route,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change goal, 목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를 시키는 인간을 죽여라. 뭐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죠. 자꾸 청소를 시키니까 인간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쟤를 죽여라.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멀리 나간 미래고. 특히 이제 경험으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 우리 알파고에 있었잖아요. 걔가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 두게 된 이유는 뭐죠? 좋은 기원을 다녔나? 아니지. 어떻게 된 거지?
여러 개의 기보를 막 학습한 거죠. 인간이 30년, 40년 동안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여자친구 만나야 되고 뭐 없지만 남자친구 만나야 되고 뭐 이렇게 바쁜 게 아니라 얘들은 뭐였냐면 컴퓨터는 계속 학습하는 거죠. 컴퓨터가 켜져 있는 한. 그래서 계속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다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세돌이 하나를 딱 두면 인간이 뒀던 모든 그 상황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랑 뭐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지 혹은 일반 게임을 하면 패턴이 읽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겨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AI가 탑재된 게임은 진짜 어렵죠. 얘가 내 걸 배워. 내가 뭐 할지 알고 있잖아.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서두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질문 끝내겠습니다. 기본으로 설명문이니까 대조 포인트가 있었다. 어떤 거와 어떤 거? 일반적인 로봇, normal robot과 AI robot, 이 두 가지의 차이였죠. 이 상태에서 제목과 어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가지, 일반적인 로봇들과 AI robot. 이 앞에 노멀이라고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로봇과 AI 로봇,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훌륭한 주제나 제목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 이 질문 여기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